개인적으로 은비당기 기사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그 궁병 강하다는 기사단, 궁병, 궁수 기사단 이 모두가 궁병이 굉장히 강해요. 상대적으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건 다음 회차에 쓰는 걸로. 펜도르는 아직 많이 할 여지가 있어요. 개인 기사단도 한번 해야 되고. 근데 졌잖아. 14명 죽고 120명. 나쁘지 않죠. 명성은 못 얻었지만 나쁘지 않아요. 병사도 177명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합류해서 보병 라인 뚫어주면은 열 수 있으니까요. 없네. 일단은 음식. 음식도 없네. 갑니다. 아쉽구만. 그래도 두들겨줬으니까 두 번이나 많이 깠어요. 칼리파 뭐죠 저쪽. 내가 이 이상의 힘을 갖는 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드자르가 땅을 안 줄 겁니다 이제. 근데 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시황 때도 대륙을 전부 뺏었지만 도시 하나만 썼죠. 자원 관리도 안 되고 이미 벨벳 공장만으로 공방만으로 충분히 유지가 된 데다가 부하들에게 넘겨주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방어도 나가고 병사도 많아지고. 나눠는 게 좋아요. 우리 드샤르 영주들이 튼튼해져야지. 수가 많아져야 저도 편하니까. 말레온을 때려볼까? 발톱성 한번 먹죠. 아, 발톱성이야. 50명? 아, 그냥 밀죠. 자, 혼자 들어가도 밀겠는데? 가자. 어우. 박힌 느낌이 달라. 활은 촉촉하고 박히는데, 석궁은 텅텅하고 박히네. 무장궁병, 차쿠병, 장궁병, 무장 장궁병. 아, 그만 싸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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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방패 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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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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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근데 왜 우리 애들 안 오? 하, 이걸 내가 다쳐 맞았단 말이야? 뒤로 몰린 애들은 없네요. 여기 지금 하나 있는데 얘는 뭐 못 잡지 않을 테니까 구석에 누가 숨어 있나 한번 찾아보죠. 아, 이런. 하, 두 명! 아, 여기로 갈 수 있으니까, 뭐. 여기도 올라갈 수 있나? 이건 아닌가 보다. 길이 없네. 아, 금방 밀죠. 사실 여기는 제가 직접 안 가고, 자동 전투 돌려도 이길 만큼. 야, 반스케리 해적 진짜 세다. 노르드가 따로 없네. 이 워밴드의 그 그냥 해적이랑 차원이 다르네요. 강해요. 워밴드 치면은 보통 노르드 보병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해적이 여기는 한 정예 보병? 예,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정말 강합니다. 다른 나라 최종 보병 티어랑 비교해서 꿀리지 않아요. 욕 안 함. 침묵질 엄청 한다. 우리 마왕님이랑 레살다이란 침묵 엄청 됐네. 여왕님은 아주 좋아 죽는구만. 이놈의 인기. 릴리아 얼마나 있나? 아, 700명? 미묘한데.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 가지러 가겠습니다. 에토스로 가서 아예. 이거 몇 명 있어?
아, 290. 아. 아니야, 괜히 일로 오다가 성가시죠. 저렇게 아예 심장부에 있으면 안 가는데, 이런 데 있으면 나중에 귀찮아집니다. 농부한테 받아내죠. 군단병은 강하니까. 만에 하나의 상황에 징집을 해야 할 때, 그때를 위해서, 여기서도 할수 있게. 이렇게. 페드나 마을로 가죠. 아, 약탈 당했잖아, 이미, 야. 아니네. 좋아요. 아, 가 싸워. 가 싸워. 레벨 1짜리였으니까 뭐, 다 보병이죠? 네. 요렇게, 아. 이게 농부야, 도적이야. 열심히 싸워. 아, 좋다. 명예와 관계 향상. 아, 여기 다 뺏겼니? 야, 너 고생이 많았구나. 이렇게 뺏겼으면 우리나라는 전쟁 안 걸죠. 다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툴다루까지 뺏어도 전쟁 안 걸겠네요. 금방 가겠다고 안 가요. 마지코만 말고 툴다루를. 토바? 토바를 포위할 병사가 있어? 아, 총사령? 아, 몇 명이야, 이게. 필드전 한번 해야지, 이러면은. 성에서 지면은 그냥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필드전을 해서 한번 적게 만들어줘야 돼요. 바로 갑니다. 우리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이거는 빼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잘 싸워줘야 돼요. 우리 이게 아마. 병사 차이가 10배가 나기 때문에 달려들 거예요, 바로. 이것도 달려들지 않을 테니까. 강을 끼게 하고. 상대의 돌진력을 한번 막아준 다음에, 아, 건너온다, 저기서. 위로 와야지. 이러면은 흩어져서 붙으면 오히려 독이 되니까, 첫 돌진에서 교환을 맞출 수 있게, 최대한, 불러쳐서, 자, 돌진해. 막아내고, 내 말을 방패로 해서 레스차지 막아내고, 아, 좋아요. 어우, 좋아요. 기사 죽여주는 거 중요해요. 강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여차하면 내가 직접 또 막아야 되니까. 얘네들 또안 도와주니까, 우리나라가. 받아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회복과 전쟁을 반복해서 200명은 까주고 싶은데. 아! 에헤이, 야. 이리와. 이런 보병들도 깨알같이 제거를 해줘야죠. 하이어즈 메인 병사가 있네? 제거해야 돼. 아, 보병 많다. 네, 제가 당해도 어차피 교환 목적이기 때문에. 전멸만 안 당하면 돼요. 아, 군병 중요해요, 군병이. 비늘 상병 죽이. 아, 아좀 비켜줄래? 한 대로 더, 하나 잡고, 어우 좋아. 아, 20명에 50명, 아 나쁘지 않아요. 계속 교환해 줍니다. 한번 빼고 추가 병력이 올 텐데 한번 더. 지네 땅도 위험한데 악착같이 나 노리는 것 봐라. 갑니다. 이거 그냥 돌진해요. 어차피 추가 병력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돌진해서 교환을 해주겠습니다. 아, 50명? 미리미리 좀 끊어놔서 주러 있는 거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상위병 좀 잡아주면은
아. 엘프 와인 뻗었고요. 여검사. 그럼 싸우는 거 좀 보죠. 우리 정의들이 어떻게 잘 싸우는지. 아, 그렇게 뻗으시면 곤란한데. 어차피 수성자는 짐은 다 뺏기기 때문에 수술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이 살릴 수 있는 기회죠. 오히려 포위가 돼 있을 때 교환을 해줌으로써. 아, 교환비 괜찮아요. 전멸만 안 당하면 뺄 수 있기 때문에. 아, 좀 몰린다. 1700이나 돼서 한꺼번에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교환. 아니야, 빼자. 어, 20명은 아닌데, 20명 아닌데 더 회복해야겠다. 아, 이거 좀 곤란하네. 다른 성에서 수비병력 가져올까? 아니야. 하지만 제가 600이거든요? 600이면 사실 막을만해요. 3배 정도기 때문에. 근데 내 체력도 중요해서. 일단 토바에서 대결하죠. 토바에 대기하는 게 조금 더 빨리 찰 테니까. 가신다, 이러고. 내 부대에 있는 게 더 잘 버티니까. 부대 넣어주고, 주정병이 좀. 때를 보고 덤비. 때를 보고 와야지 좀. 바빠 죽겠는데. 바스켓이, 아, 다 모아줍니다. 응할 수 있는 고용해주고, 성으로 가서. 혹시 용병 같은 거 고용 못하냐? 어! 어, 이거예요. 고용해줍니다. 딱이네요. 딱 필요했는데, 용병단 고용해주고요. 토바의 용병단, 당신 군세에 합류를 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어디 있는데? 바클레 용병단이 지금 들어왔죠, 부대에. 좋아요. 얘네는 두고, 그냥. 내가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사다리라서 빨리 오지만 교환을 중간에 한번 해줄 수 있을지. 애매하게 체력 없는 상태에서 붙으면은 많이 고통받기 때문에. 지도력 하나. 포로 관리 상수. 아, 다 좋은 건데 뭐 찍어야 되지? 타격? 아, 타격도 찍고 싶은데. 아, 다 좋은 거야. 노획. 찍을 게 너무 많아. 설득력, 포로. 포로도 이게 잡을 수가 있어서 좋거든요? 5%인데. 일단 포로 찍겠습니다. 쿠알리스 보석 확률도 관계되니까요. 낮은 거 찍어주고, 됐어요. 대기해주죠, 한번. 만원으로 잔뜩 고용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아, 풀렸으면, 가차 없지! 가차 없지, 그럼. 비싼 애들 데리고 옵니다. 아, 정복자 뭐냐? 되게 세 보인다. 바클레이 중보병이랑 공병이 있는데 중보병으로 데려오죠. 일단 부딪혀야 되니까. 그리고 아, 내도 되네. 다 데려가서 부숴줍니다. 종자 올려주고 숭배자 궁사 정복자 스펙 좀 보죠. 30? 450. 야, 기사단보다 훨씬 강하네. 19구구네? 와, 졸라 세네. 네, 그리폰보다 강하죠. 바클레이가 또 방어력도 메테나임급이에요. 정말 강력하죠. 메테나임급은 아니지만 최고니까 걔는. 에, 교환이야. 아, 좋아. 아야, 다 모여. 압도적으로 병도. 이건 뭔데? 이건 뭐고? 다 모여. 다 모여서 공간 줄여주고. 줄여. 붙어. 왜 안 와? 수체가 심하기 때문에 적쪽에서 달려올 거예요. 다 제거해줍니다. 교환을 목적으로 여기서 한 300명. 저도 뭐 정예병사 아니겠습니까? 300명 정도는 뭐 깎을 수 있겠죠. 300명 없애주고. 빨리. 안 오면 됐고.
아름을 갑니다. 바로 가야 돼요. 물러섰다가 자리 잡으니까 바클레이를 뒤로 빼놔서 늦게 합류할 텐데 그래도 일단 교환을 해줍니다. 바클레이가 오든 안 오든 어차피 내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리 와. 어우, 좋아요. 교환미가 아주 훌륭한데? 웬일이야? 내가 같이 들어오니까 기가 살았나 보네? 야, 보병 라인으로 가서 이기겠다 이거. 교환비가 상승을 초월하는데? 10대 1 교환이잖아 거의. 그건 아니네요. 갑자기 뭐 죽어나가네요 말하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진정해. 정갈 암살다 금방. 너무 쎄, 보람, 진짜, 인간적으로. 보람의 양손이라니. 양심이라는 게 없는 걸까? 말이 되는 방어력이야? 왜 이렇게 많아, 다. 오! 오! 예, 나 내보내도 돼. 아, 반칙이잖아, 이거는, 솔직히. 아, 이런 게 어딨어? 아, 왜 이래, 카메라. 알아서 교환하게 둡니다. 저도 300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뻗어요. 우리, 저는 죽었지만 제 병사들은 싸우기 때문에 아마 좋은 교환 해줄 거예요. 아, 녹화 한번 끊어야겠네. 조금 있다가. 야, 센데? 센데 역시 그리폰 세죠? 저렇게 멍청하게 혼자 기어 들어가서 죽지만 않으면 정말 멋있을 텐데. 왜 이렇게 독고다이를 좋아하는 거야? 저기 훨씬 많은데. 근데 나름 그래도 교환이 돼요, 신기한 게. 오, 야, 역시 기사단이야. 개돌 해도 그냥 이기네. 야, 아, 이제 오죠, 바클레이. 바클레이가 강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바클레이가 아니네. 누구니? 아, 가신들이네요. 그리폰 가신들. 그리고 강탈자. 아, 좋아요. 가신들도 강하죠. 말 탔기 때문에. 교환 좋은데? 1400대 300인데 훌륭해요. 순수하게 제 병사밖에 없기 때문에 제 능력치 보정을 받죠. 나는 이미 옛날 옛적에 기절해서 뻗어있는데 제 수술을 보정을 받아서 잘 안 죽어요. 왜 카메라가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어두워서 썸네일로 못 찍겠다. 아, 좋아요, 좋아요. 1대1 교환, 좋죠. 어차피 저는 잡혀가지 않기 때문에. 공병과 보병들이 많이 있어요. 반스케리. 어우, 계속 오죠. 저 방패는 이제 바클레이 온다. 정복자 왔으니까. 바클레이 걸어오고 있죠. 아장아장. 영웅 모험가의 파멸의 예언자의 기사단. 최고 조합이죠.
놀도르 제외하면, 놀도르랑 이교도 제외하면 일반 국가 병종 중에는, 네, 불멸자 정도? 그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이 레벨링이면. 검투사 불멸자? 그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아, 왜 이렇게 교환비 쓰레기 돼서 또? 바클레이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다 가지 않으면 저는 안 붙잡혀요. 아직 몰라요? 지금 쏘고 있거든요? 막 얘네 어그로 끌고 있고, 막 쏘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많긴 하다, 1400이. 한도 끝도 없네, 진짜. 아우, 근접 세죠? 네, 바클레이기 때문에. 누군데 이렇게. 아, 펜도르 흑궁사. 아우, 궁사인데 양손검이야? 멋진데? 잠깐만, 이게 다야? 추가 없어? 아, 빼. 아, 170, 100명 남았죠? 400명 잡고. 아우, 좋아요. 이래도 250이 남네. 아, 이거 훌륭해요. 아마 이쪽 성들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예, 어림도 없죠. 저는 보병도 세졌으니까. 폭발을 포위했다고, 이 건방진 놈들이. 아, 우리 병사들 오니까 쟤네가 막아주겠죠. 지금 막으러 가는 거니까. 이게 뭔 일이야? 여기서도 이렇게 싸웠는데 병사가 지금 1000명 있는 거야? 아, 얘는 내가 먹을 것 같은데, 풀 병력이면. 아, 시간이 없네. 얘는 해치우자. 아, 이거 자동으로. 포로야. 아, 이거 안 가져갑니다. 30 이하는 볼일 없어요. 아, 화물. 아, 먹을 거 없다. 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로 가야 되나? 신갈 가서 일단. 아, 뭐야, 이거 왜 덤벼? 300. 노예 상인들 따위가. 두 개. 좋아요. 아예 3개 10주로 가서? 뭐 없니? 나 녹화 끊는 걸 까먹었네. 녹화 끊겠습니다.